어머. 제작진 테이블에도 뚝배기 한 그릇이 놓였다. 괜찮네요. 일단 비주얼로 봐서는 대박 맛집 합격. 해물이죠. 전복. 거대한 전복부터 각종 해산물이 가득 담겨 있다. 과연 주인장은 얼마나 벌고 있을까? 가게에 진짜 연매출이 어떻게 되나요? 아, 얼마 안 됩니다. 가게 뭐 조그만데 연매출은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되시는데요? 연 한 3억 정도요. 그냥 여섯 테이블 있는데. 3천이 아니고 3억이요? 예, 3억. 여섯 테? 아니, 여섯 테이블 가게에서 3억을 번다? 주방 공간을 빼면 여섯 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. 그곳에 모여 앉은 손님들이 즐기고 있는 이 음식. 과연 정체는 무엇일까? 뚝배기를 가득 채우다 못해 넘칠 것 같은 해산물. 보기만 해도 배부른 한 그릇이다. 일단 주인장 손이 참 큰 것 같은데. 누가 이렇게 많아요? 어?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? 아, 면인 줄 알았어. 또 먹고. 해산물 먹는데 온 신경을 집중한 듯 별다른 말이 없다. 과연 어떤 맛이기에 이러는 건가? 정말 신선한 것 같아요. 해산물 맛만 나는 것 같아요. 다른 맛 없이. 뭐니 뭐니 해도 싱싱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그 바닷가 음식점에 가서 바로 잡아는 그 맛을 그대로 서울 시내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그게 뭐니 뭐니 해도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손님들이 하나같이 극찬하는 신선한 해물의 맛. 서울 한복판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맛은 아닌 것 같은데. 여기에 뭔가 대박의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. 격하게 살아있네요. 그때 도착한 수상한 차량. 반가운 손님이 온 것일까? 갑자기 바빠진 주인장. 얼짬뽕 좀 어땠습니까?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. 아, 이게 어저께 아침에 이제 해가지고 들어온 거죠? 예. 그래서 한번 보고. 오, 붙었어요. 떨어진 일 안 돼. 우와. 그 정도면 오케이, 오케이. 합격. 힘 좋은 애들만. 주인장의 돌발 행동. 이게 힘이 있으면 안 떨어지고 돼, 이렇게. 이게 싱싱한 뜻이죠. 다른 것도 다 내리십시오. 네.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된 해산물. 이게 바로 비법일까? 이렇게 짝짝 소리 나죠. 이게 싱싱한 해물 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게 뭐 거기에 비법이죠. 딴 건 없습니다. 해산물을 싱싱해야 되니까. 다른 비법 없이 그냥 이 신선한 해산물 요거가 딱 비법이라고 말씀이세요? 한 가지 있긴 있는데. 한 가지가 뭐예요? 아, 요겁니다. 이거, 이거. 수족관. 수족관이요? 예, 예. 수족관에 대박의 비법이 있다? 평범해 보이는데요.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수족관. 이 안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? 깊숙이 손을 넣어 살펴보는 제작진. 그런. 물렸어요? 아, 물이 차갑죠? 차갑다고. 왜 이렇게 차가워요? 네, 이제 해산물을 특히 이게 물이 좀 차야 되거든요. 네. 물이 온도 높으면 금방 죽기 때문에 항상 이 10도씨로 이 수족관 물을 유지해야 됩니다. 왜 랍스터가 굉장히 까다로운 가지죠? 어이구, 살아있네. 오, 파닥파닥. 오픈할때 조그만 거를 한 300g짜리 사가지고 넣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. 지금 2kg까지. 이게 지금 안 죽고 있는 증거가 물이 그만큼 이제 깨끗하다는 그 증거죠. 가게 오픈 때부터 함께 해온 애완용 바닷가재. 지난 6년간 해산물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 10에서 13도씨를 한결같이 지켜온 주인장. 그 정성을 알아주는 건 역시 손님들인데. 6평 좁은 공간이 해운대 앞바다 부럽지 않다. 입안 가득 신선한 해산물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. 그런데 가격이 비싸면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없지 않을까? 가게 안을 살펴보던 중 제작진의 눈에 띈 노란 종이. 이것의 정체는? 주문서인가요? 원가 공개표? 준비하셨어요? 9,000원부터 시작하는 해물 뚝배기. 그 안에 들어가는 해산물의 가격을 일일이 적어놓았는데 임대료 인건비. 자세히 살펴보니 한 그릇당 순위까지 떡하니 쓰여 있다. 오, 남는 거 없는데요? 음식에 대한 단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. 신용도가 쌓인다고 봐요. 투명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사장님의 철학 같은데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. 뚝배기를 가득 채운 해산물. 딱 보기에도 많긴 많아 보인다. 과연 얼마나 들어있을까? 그리고 해산물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?
제작진이 직접 뚝배기를 해체해보았다. 끝도 없네요. 끝도 없어요.